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수능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논술 시험을 준비할 겁니다. 그 중에 여대 파트입니다. 이화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를 시험 칠 겁니다. 숙명여대와 서울여대는 이제 시험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주일 남은 대학들, 일주일 뒤에 시험 칠 대학들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자, 이제 체크 포인트인데요. 동덕여대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24학년제 논술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것은 25 모의, 24 기출, 24 모의 세 세트밖에 없습니다. 자, 이세 세트 가지고 일주일을 준비하는데 부족하겠죠. 그래서 타 대학 논술 문제를 참고하면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90분 만에 600자에서 800자 두 문항을 푸는 구조입니다. 자, 그 안에 또 소문항이 두개 이내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시간상 90분이면 여러분들이 한 1,400자 정도의 분량을 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간의 압박은 좀 덜한데 그 안에 소문항이 있기 때문에 문항이 쪼개져 있을 경우 여러분들이 이거 빨리빨리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로 출제되는 유형은 통계 자료가 포함되어 있겠죠? 통계 자료. 그러면 요약, 비교, 설명, 비판, 견해 제시, 대안 제시, 그리고 자료 해석까지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를 보니까 24 기출과 또25 모의를 보니까 조금씩 유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조금씩 유형이 바뀌고 있으니까 기본 패턴 6가지 유형 있잖아요. 요약, 비교, 설명, 비판, 대안 제시. 요 6가지 유형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리를 잘 숙지하고 준비하면 됩니다. 다음, 덕성여대입니다. 덕성여대는 시간이 여러분들이 남아 돌 겁니다. 시험장에 가면 시간이 남아 돌고 또 논술 출제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어렵게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 여러분이 완벽하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00자 글쓰기가 이제 포인트인데요. 핵심 요지를 여러분이 제시문을 그대로 베끼면 안 됩니다. 제시문에 있는 것을 압축적으로 아주 간결하게 서술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요약한 다음에 다른 사안에 적용하는 거, 적용, 즉 추론하는 거죠. 추론하고 또 분류하는 유형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몇년 동안 출제를 했고 또 출제하다가 논술을 시행하다가 안 하다가 다시 또 부활해서 하기 때문에 아예 과거에 나왔던 덕성여대 유형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문제만 봅니다. 아예 과거란 것은 한 4년 전, 5년 전 그런 문제는 보지 마세요. 자, 논제에 따라 개념 간의 관계를 섬세하게 요약, 일단 요약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핵심 특성만 정말 간략하게 요약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약에 대한 진심인 학교다. 요약을 잘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키워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키워드를 잘 써야 되고요. 그 키워드를 일부러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문항의 변별력을 위해서 대부분 좀 생소한 주제나 개념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때 다른 지문, 제시문 가가 있고요. 제시문 나가 있으면 타 지문, 제시문 가가 아닌 나 지문, 그타 지문을 활용해서 개념어가 성립하는 조건 또는 개념관의 관계, 요걸 이제 설명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시문 가와 나를 연결해서 거기서 하나의 개념을 잡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제시문을 활용해서 다양한 요구사항을 뭐 해결하거나 또는 상반된 입장으로 분류해야 되는 경우 제시문의 특성을 아주 간결하게 요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은 제시 글자 수가 작기 때문에 간결성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완벽한 답안을 작성하라고 했으니, 시간도 남아 돈다고 했으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그러니까 한번 작성하고 다시 재작성할 시간적 여유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쓴 다음에, 다시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원고지에 쓰지 말고, 개요 짜는 걸 상세하게 개요를 짜보세요. 그리고 이제 말로 해보고, 그리고 완벽하게 이제 문장이 나오면 그걸 옮겨 써도 시간적 여유는 있을 거다. 그래서 그걸 미리 지금 해보는 거다. 해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화여대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화여대는 영어 지문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게 입문 1이에요. 입문 2는 경제 수학입니다. 자, 문항이, 공통 문항이 1번, 2번은 유형이 유사합니다. 1번, 2번 유형이 유사한데, 3번 문항만 계열 문항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영어 지문을 활용하는 한 지문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약, 비교, 설명, 비판, 평가 위주로 출제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사고의 과정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시문을 요약하는 거. 그리고 비교형의 진심이에요. 그냥 비교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교형이 나온다는 거. 시간의 사고를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거. 그냥 사고의 결과를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거. 즉, 답을 내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답을 내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어떻게 답을 그렇게 추론해 왔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글자 수 제한이 없죠. 근데 시간 압박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 제한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무 많이 쓰려고 하지 마세요. 즉 이화여대 만큼은 대학 측 예시 답안을 무시하세요. 강사 예시 답안을 무시하세요. 그 말은 그만큼 쓸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대학 측 예시 답안이든 강사 예시 답안이든 보면요. 한 문항당 문항이 이렇게 나와요. 1번 문항, 2번 문항, 3번 문항 있으면 반드시 이 중에 1-1번, 1-2번 이렇게 갈라지거나 이렇게 출제가 되거나 또는 1번, 2번, 3번 있으면 3-1번, 3-2번 이렇게 갈라져요. 이렇게 소문항이 나오고요. 점수 배점이 이렇게 되면 30점, 30점, 20점, 20점 이렇게 돼요. 이거는 30점, 30점, 20점, 20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시험 시간은 100분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요 시간에 맞춰서 배분하세요. 1번 문제를 30분 만에 써야 된다. 30분 만에 쓴다면 여러분이 쓸수 있는 글자 수는 600자를 넘지 않아요. 한 500자에서 600자 이내로 그냥 쓸수 있습니다. 시간상 그래요. 그럼 20분이면요. 여러분이 기껏 400자 씁니다. 400자. 400에서 500자 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도 봐요. 아주 최소한만 쓴다고 쳐와요. 400자, 400자, 그리고 500자, 500자. 벌써 이게 몇 자입니까? 거의 1800자예요. 자,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빠르게 써야 되고요. 그리고 예시 답안을 보면 이게 무려 막 1000자씩 쓰고 있어요. 1000자. 이런 거 1000자. 뭐 800자, 900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시 답안만큼은 무시하고 예시 답안에 있는 것 중에서 예시 답안 중에서 있는 것 중에서 꼭 필요한 것만, 그러니까 예시 답안을 삭제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예시 답안을 삭제해서 알맹이만 골라서 그걸 가지고 써보는 연습을 하는 게 제일 빠를 것이다. 자, 입문2는 맥락은 똑같은데 경제 개념을 활용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이게 수학은 아니에요. 경제 수학이라고 하지만 단순 계산이에요. 이게 경제 개념을 알면 완전 대박입니다. 그래서 이거 내신으로 경제를 했다든가 수능으로 경제를 하는 학생들은 그냥 꼴목 꼭 먹고 알먹 겁니다. 그냥 꽁으로 이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해서 가면 내가 경제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경제 기본 개념을 보면 조금 낫다 이거. 조금 낫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경제 수업을 들을 수는 없겠죠. 그 시간상 그렇게 안 되겠죠. 그래서 EBS에서 나오는 지금 막 경제 교재 막 버려놨겠죠? 그 거기는 개념, 기본 개념이나요? 아니면 논술 어휘집에, 이 논술 어휘집은 여러분이 무료 강의 탭에 가면 볼수 있습니다. 무료 강의, 무료 특강, 박기호 선생님의 무료 특강에 가면 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제 파트의 단어라도 보세요. 그래야 도움이 받습니다. 아니면 교재 4권에 사탐 빈출 주제, 사탐 빈출 필수 주제가 있습니다. 필수 탭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6번 강의, 6강의 경제 파트, 이거라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거 첨부 파일 올려놓을 테니까 이 첨부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요약, 비교, 설명, 비판, 평가 위주로 출제되는데 요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3번에서 경제 개념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해서 계속 수치적으로 계산하게 합니다.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데 단순한 계산입니다. 비례식 정도 계산할 수 있으면 됩니다. 환율 문제 정도 계산할 수 있으면 되고요. 자, 그러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준비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화여대 문제는 제시문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제시문들이 나오면 제시문 가, 나, 이렇게. 가에서 나를 설명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다를, 그 다음 나와 다를 뭐 비교하고 또 가에서 다를 비판, 설명하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여기 1-1번, 뭐 1-2번, 이런 식으로 1-1번에서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2번에서는 요걸 설명한 것 가지고 요걸 비교하라. 이런 식으로 냅니다.
그럼 제시문들이 가나다라 마 마바 사아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제시문들이 별개라는 거예요. 1번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1번 문제는 제시문 요두 개를 사용합니다. 1-2번은 제시문 요거와 요걸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제시문 나를 가지고 뭐 마바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기준으로 삼아라. 비교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3번 문제는 뭐 4에서 R을 뭐 평가하라. 비교하고 비판하라. 이런 식으로 나와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시문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쪼개서 간단간단하게 풀어나가면 되는데, 요게 어디랑 비슷하냐면 딱 넘어가면 동덕여대 문제랑 비슷합니다. 아까 이제 동덕여대가 기출 문제가 없다고 했죠? 별로 없다고 했죠? 24 모의와 24 기출, 그리고 25 모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거 플러스 알파를 공부해야 되는데, 어딜 공부하면 되느냐? 일단 동덕여대 문제를 좀 정리를 해줄게요. 24 기출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1번 문제가 나오고, 자, 2번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서 300자, 그 다음에 500자,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왔으면, 나의 관점에서 가의 합리적 선택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서술하라. 그럼 요거는 거의 이거랑 똑같아요. 제시문의 길이가 다만 요게 좀길 뿐이에요. 제시문의 길이가 요게 좀 다만 길 뿐이니까, 동덕여대 학생들이 좀 어려워도 뭐 이화여대 기출 문제를 보고 좀 공부를 하면 도움을 받습니다. 그 다음 제시문 1-2번 문제가, 자, 1-1번, 그 다음 1-2번 문제가요, 나에서 바까지 인간과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을 둘로 분류하고 두 관점을 각각의 지문을 활용하여 설명하라 그랬죠. 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분류하고 요약하는 문제가 생각나죠? 어딥니까? 그렇죠. 바로 외대 문제입니다. 외대 1번 문제를 가지고 연습하면 됩니다. 외대 1번 문제 가지고 분류 요약입니다. 자, 그리고요, 2번 문제를 보면 2-1번이 또 300자. 300자, 500자, 또 300자, 500자입니다. 그럼 2번 문제가 있으면 2번 문제는 가의 윤리적 관점을 제시하고 그 관점에서 나에서 대화를 마무리한 나의 변화에 대해서 비판하라. 여기 있는 관점, 비판하는 겁니다. 다음 500자짜리는 다에서 언어적 소통의 규범적 기초 네 가지를 적고 나에서 마무리한 변화를 노라의 관점에서 의사소통의 하모바스의 한계를 서술하라. 이겁니다, 이거. 비판하라. 그래서 이화여대를 준비한다는 학생들은 동덕여대 문제를 얕보지 말고 동덕여대 문제를 풀어보세요. 동덕여대 학생들은 이화여대 문제를 풀어보세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동덕여대에서는 반드시 분류 문제가 하나씩 나옵니다. 요거는 외대 1번 문제로 연습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팁을 줬습니다. 동덕여대는 이화여대 문제와 그리고 외대 1번 문제로 활용하라. 이화여대 학생들은 오히려 동덕여대 문제를 얕보지 말고 한번 풀어보면 좋은 연습이 될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대 파트를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